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쩌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럴수록 마음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또 가능하면은 행복한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닦은 그 공부와 수행 덕택에 여러 가지 처방전을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훌륭한 처방전. 화두를 들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화엄경을 공부하면 더욱 좋고, 거기다가 백팔자재를 그저 소리 내어서 읊조리고, 그 얼마나 좋은 처방전인들입니까? 부디 기한의 발도심이라 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수준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들을 깊이 사유하고 마음에 새기면 큰그 소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백팔자재어 행복인간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90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와 화목하고 외부와도 화목하며 인연과 연문과도 화목하면 평안하고 진정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화자, 화목할 화자, 화합할 화자, 융화라고 하는 화자, 그 화자 같이 한 글자로 그 좋은 의미를 갖는 것은 참 드뭅니다. 내부와도 화목하고 외부와도 화목한다. 내 마음 속에도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고, 또나 외에 옆에 있는 모든 상황들, 인연들, 사람들,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과도 화목하면 인연이 모두 화목이 된다. 인연과 연분과도 화목하면 평안하고 진정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과 화목하라. 생명의 실상, 서문 책머리에 그런 말 있죠. 천지 만물과 화목하라. 천지 만물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91번째.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을 구하면 곧 평안이 있고 남에게 관심을 베풀면 행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안정을 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관심을 베풀면 행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 것 같으면 행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정말, 평안 인생, 또는 행복한 인생, 그것은 바로 이러한 데서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 인품은 재산이요, 봉사는 저축이다. 그랬습니다. 인품. 성인의 가르침을 늘 갈고 닦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또 깊이 사유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인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타고난 천성은 못 버린다 하지만은, 그래도, 교육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참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이 정말 옛날에는 사람 만드는 그런 그 일이었는데 요즘은 뭐 취직하고 또 돈벌이 잘하고 하기 위한 그런 그 교육으로 전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교육의 본래의 뜻은 인품을 갈고 닦는 데 있습니다. 인품은 재산이요. 그런 인품은 재산이요. 봉사는 저축이다. 좋습니다. 봉사하면은 그게 어디 그 공덕이 다른 데 가겠습니까?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보살행을 열심히 하면은 결국 그거 저축하는 거예요. 뭐 저축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심하게 그저 자비심으로 그저 봉사하고 보살행 하면 저절로 그것이 자기에게 저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곧 수행이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곧 성취다. 그랬습니다. 봉사는 곧 수행이요. 그 불교에서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해서 수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뭐 그래서 법당에서 뭐 하루 종일 목탁 들고 서 있는 것이 수행인 줄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좌복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또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경전만 열심히 읽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고 확실한 수행은 봉사하는 것, 보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수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로 봉사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곧 성취다. 수행의 성취, 수행의 성취가 마음을 편안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